곳곳에 심산유곡을 품고 있는 강원도 영월. 영월 시내에서도 차로 1시간 반 넘게 달려야 겨우 닿을 수 있답니다. 어느 도승이 사자를 타고 왔다 하여 사자산으로 불리는 깊은 산자락에 법흥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5대 정멸보궁 중 한 곳이죠. 법흥사엔 보물이 하나 더 있다는데요. 레브라도 레트리버 종의 개 보리. 그래 맞다. 그 물어야지. 경호실장, 그러니까는 내 옆에만 뱅뱅 돈다니까냐. 부처님의 지혜를 뜻하는 보리라는 이름도 스님이 직접 지어주셨답니다. 아, 걸렁 거 보라고. 개 걸음인가? 어? 스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다 그래. 어. 저 개 그림 안 할 거래. 호랑이 그림 아니면 사자 그림이라고. 어느 산마다. 연능하잖아. 스님의 애정만큼이나 보리 요 녀석의 사랑도 애틋하답니다. 삼보스님은 지인에게서 새끼 강아지였던 보리를 직접 데려오셨다죠. 그날로 둘의 특별한 인연도 시작됐습니다. 출가한 지 올해로 55년 된 노 스님과 5살 견생을 모두 절집에서 보내고 있는 개 보리. 그림자마저 서로의 곁에서 떨어질 줄 모르죠. 예불도 함께 드리러 갑니다. 네가 간다고. 네가 한다고 그러면 막 네가 어떻게 하냐. 네가 막 물고 어떻게 하겠다고. 봐라, 이래 갖고 어떻게 할 수 있나, 이 걱정해. 뭐 불러? 어머 있어 임마. 이거죠. 걱정 돼가지고. 스님의 허락이 떨어져야만 법당에 들어선다는 보리. 보리의 법당 출입은 보리는 물론 법흥사 신도들에게도 익숙한 풍경이랍니다. 스님 부침대 잘한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저래요 임마. 스님 감사합니다. 보리야, 스님 봐라. 스님 봐봐. 스님 봐봐. 스님 감사합니다. 절집살이 5년이지만 견보살의 길은 아직 멀게만 느껴지네요. 보리도 참선하고 있잖아 지금. 명상. 명상이야 지금. 나도 뭐 지금 생각한다니까 다. 함께 참선하자는 마음으로 보리에게 염주도 걸어주셨답니다. 부친들 염불을 많이 했고 다음 생에는 인간으로 환생하라 알았어.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염주를 걸어줬어. 알았지? 삼보 스님의 염원이 이루어질 날이 오겠지요. 법흥사는 제법 큰 절입니다. 보리는 마당 넓은 집에 살고 있는 셈인데요. 주지인 삼보 스님이 경례를 돌며 사찰을 가꾸는 것처럼 보리도 제 나름대로 집을 돌본답니다. 경계 표시한다고 지금. 경계 표시하는 거야. 여기는 누구도 오지 말아라. 내가 처음 거치하는 곳이다 하면. 그래도 절집에 온 손님 맞이는 깍듯합니다. 인사는 꼬박꼬박 절대 빼먹지 않죠. 강아지가 좋아하나 봐요. 순한 게예요? 네. 그래요? 냉이는 아들이. 냉이는 아들이. 이름이 보리래요. 아, 보리. 이름이 보리. 괜찮으세요? 이렇게 개가 있고 절에 있으니까. 그런 거는 전혀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또 사람하고 똑같은 생명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보기 좋네요. 뭐
이게 안내견이라던데 특히 훈련된 것도 없이 스스로 일을 한다는 것 자체도 뭐 대견하기도 하고 희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살아있는 것은 모두 행복하고 평안하라. 그 말씀 지금 이 순간 요 녀석이 가장 잘 따르고 있네요. 간식 갖고 보리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한번 앉아. 보리야, 간식 갖고. 아, 보리야. 오늘 보리가 기분 좋은 날에 일주일에 한 번씩 네 간식. 아이고. 이거 참. 요새 한우를 어디서 먹어? 요새 참. 야, 먹어. 전. 항상 전에는 고기가 없는데. 누가 갖다 주거든, 친구가. 그 밑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보리보리 하니까 보리보리. 절집에 머물고 있어도 개는 개 특성대로 살게 해줘야 한다는 스님. 배려의 마음이겠죠. 트름 한번 해라, 뭐. 야, 먹고 트름 하더라고. 너 앉아봐. 앉아. 앉아봐. 이 웃긴 놈이라. 내가 다 알아, 이놈이. 먹고 탁 들어간다. 그래요. 이 뭐라. 미달 장사 왕서방 띵호아? 응? 저기 봐봐. 어때? 이거 좋아? 띵호아? 어, 좋다. 어이구, 어이구, 기분 좋아. 기분 좋다, 이거지? 어, 오늘 맛있는 거 먹으라, 그, 지금. 미달 장사 왕서방? 한껏 기분 좋아진 보리와 함께 숲으로 포행에 나섰습니다. 우룰하게 뻗은 소나무의 향과 시원스레 흐르는 물줄기에 정신이 맑아지는데요. 스님의 경호실장 보리가 앞장섭니다. 지난 5년을 매일같이 오갔다는 둘만의 포행길. 그래서 식수, 이거 식수, 여기서 마지막 식수를 이제 이렇게 떠가지고 먹고. 요 녀석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땀을 착 닦아줘. 지극정성으로 스님의 땀을 닦아드리는 보리. 좋지. 왜냐면 야가 이렇게 정성껏 닦았는데 그 지금은 그거 되겠어? 다른 사람 그래, 아이고 스님 뭐 그 개침 다 한 번 하는데 그래, 아 개침이 뭐든 짐승이 정성을 다 해갖고 해주는데 그거를 싫다면 되나? 오랜 수행에서도 깨달을 수 없는 아낌없는 사랑 보리를 통해 배워갑니다. 도바이지, 난 도바이라고 했어요. 같이 길을 걷는, 같은 길을 가는 짝이란 얘기야. 그 함께 같이 가는 거야. 지가 앞서거니 내가 앞서거니 할 거라 내가 딱 보시네. 그래 그래 살다 가는 거야. 아 그게 도바인지 딴 게 있는가 세상에. 남은 인생의 길도 끝없는 수행의 길도 함께 걸어가는 도반이 있어 더 든든할 겁니다.